팩트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 피용익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알아봤는데요. 이제 조정할 때가 왔다. 네. 금리 인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장의 눈이 잭슨홀 미팅으로 쏠렸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계속 잭슨홀 미팅 호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미국 연방제도,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한다는 게 뭐 얼마나 호재가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예상보다 센 발언이 나왔고 그래서 피벗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일제히 올랐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중동 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조금 그 상승세가 제한받고 약세로 전환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도 피벗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게 관건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두 가지 가장 큰 재료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됩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PC와 엔비디아 모두 시장 분위기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자체는 어쨌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이 발언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요일별로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죠. 월요일도 뭐가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7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됩니다. 내구재 수주는 제조업 선행지표인데요. 미국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에 있는지 위축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6월에는 0.3%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6.6%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건데요. 7월 수치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8월 제조업 지수도 나오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영국은 뱅크 홀리데이로 하루 휴장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미국에서는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들이 오늘 두 가지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화요일 밤에 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가 또 어떤 게 발표될까요? 네, 화요일에는 S&P 케이스실러가 발표하는 미국의 6월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올해 들어서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전년 대비 7% 상승률을 보였고요. 5월에는 6% 후반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연준의 목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요. 집값, 주거비 이런 것들이 쉽게 잡히지가 않고 있어서 이번에 그 주택가격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미국의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소비 지출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예상치를 웃던 100.3을 기록했고요. 미국의 소비 전망을 가늠해 보는 지표가 될 것 같으니까 8월 지표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연준의 눈, 그러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는 물가보다 고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물가 부분에서 노이즈가 튀게 된다면 이것 또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수요일 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목요일장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고 반도체주와 AI주의 주가를 견인해 왔는데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는 AI 거품론이 좀 불거졌었고 그래서 조금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실적 기대감 때문에 최근 2주 동안에는 20% 넘게 올랐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에 어떤 성적표를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2분기에 주당 64센트의 순이익과 286억 5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관건은 이러한 예상치보다 실제 실적이 더 높게 나와야지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그 실적 가이던스, 앞으로 실적 전망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 거품론이라든가 AI 투자 정점론,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내용이 발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8월 증시에는 잭슨홀 미팅이랑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한 재료로 꼽혀왔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호재가 됐고요. 엔비디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이제 남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앞선 최근 몇 분기 동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증시 전반에 호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20% 넘게 주가가 오른 점은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 M7 중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어닝콜에서 가이던스를 좀 부진하게 이야기하면서 충격받은 곳이 많았기 네. 때문에 좀 어닝콜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다시금 너무 크게 반등을 맞습니다. 했다는 점, 이 부담감을 떨쳐낼 만큼의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수요일에 모두가 다 엔비디아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 말고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뭐 이슈가 있을까요? 예, 또 다른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의 실적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앞서 1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악재가 됐었거든요. 2분기에는 어땠을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월러 이사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연준이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지난주에도 연설이 있었는데 이때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원래 좀 매파적인 인사인가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이 매파적인 인사의 발언이 좀 비둘기적으로 바뀌었을 때 시장에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목요일 이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에도 체크해 볼 게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GDP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앞서 나온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2.8%로 나와서 예상치였던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잠정치는 여기서 변동이 있을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숫자 하나하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7월 잠정주택 판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됩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은 감소했고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은 증가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는데 고용이 관건이다. 네. 그런 말을 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9월 FOMC에서 25BP를 낮추냐, 50BP를 낮추냐, 그게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고용이 예상보다 나빠진다면 빅컷, 그러니까 50BP를 낮출 수도 있겠지만 또 괜찮게 나온다면 25BP만 내릴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어떻게 나와야지 증시의 호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고용 지표 하나하나를 잘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업수당 통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실업수당 통계도 같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네.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인사 중에서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분도 매파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사였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첫 금리 조정을 조금 앞당기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주 발언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함께 뭐 실적 발표하는 것 중에는 그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울타 뷰티가 실적을 또 장 마감 후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요일 장 국내 증시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금요일 알아볼까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7월 산업 활동 동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6월에는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요. 국내 생산은 두 달째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소비와 투자는 한 달 전보다 반등했지만 1년 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랑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내수 회복이 더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7월에는 이런 차이가 좀 좁혀졌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가장 비중 있게 참고하는 데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PCE가 중요한데요. 6월에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로는 2.6% 상승에 그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렸습니다.
7월에는 전월 대비 0.2%로 갔고요. 전년 대비 2.7%로 나올 걸로 월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실제 발표되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이 감소했다고 말했지만 물가 지표는 계속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해도 몇 번에 걸쳐서 얼마만큼이나 낮추게 될지 그게 관건인데요. 파월 의장은 인하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데이터, 변화하는 경제 전망, 그리고 위험 균형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나오는 PCE 지표도 앞으로 연준의 정책 속도를 가늠하는 데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미국에서는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나오고요. 유로존에서는 8월 CPI 예비치와 7월 실업률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데이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꼭 체크해봐야 될 주요 경제 일정들 저희가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방법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